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6월 2일 정규 3집 5스타를 발표합니다. 2021년 8월 2집 노이즈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입니다.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새 앨범 발매를 알리는 트레일러 영상을 28일 0시 공식 SNS에 게재했습니다. JYP는 직접 만든 음악으로 빌보드 200 정상을 두 차례 밟은 스트레이 키즈가 또 하나의 웰메이드 정규 앨범으로 한층 더 높은 도약에 나선다고 소개했습니다.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미니 앨범 오디너리와 맥시던트로 빌보드 200 1위를 두 차례 차지했습니다. 맥시던트는 서클 차트 기준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기록해 JYP 최초 트리플 밀리언 셀러에 올랐습니다. 이들은 전 세계 18개국에서 총 42회에 걸친 두 번째 월드 투어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